하나원 큐 K리그 2 2라운드 부산과 수원, 수원과 부산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선발 라인입니다. 골키퍼 박형순, 그리고 수비수 김영찬, 윤준성, 이양민, 장준영, 김정국, 이종국, 황병권, 백성동, 치솜, 안예르 선수가 뛵니다. 자, 부산 라인업 볼까요? 골키퍼 김영근, 구현준, 수신야르, 김병준, 김문환, 박종우, 김진규, 호몰로, 한지호, 이동준, 최승민 이렇게 11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수원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가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김대희 감독이 치솜 선수에게 상당히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축포 속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부산의 왼발 올려주기입니다. 네. 반대쪽인데요. 네, 타라스죠. 아, 타라스 머리 대지 못했습니다만은 아, 위로 쳤고 쳤군요. 돌아서고 아, 연결됐어요. 자, 슛! 네. 아. 아, 오른쪽 골대 밖으로 갔 지나갑니다. 네. 치솜. 치솜. 아, 파울이네요. 아. 네.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네. 자, 두 명이 같이 공 앞에 있는데 건드려 주고 각도 왼발로 날갑니다. 이거 들어가! 완전히 작전. 아, 여러 가지 심리전에서도 그렇고요. 야, 네. 백성동입니다. 백성동. 수원 FC가 지금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만들어냈고, 네네. 자, 지금 수비 공격 맞지 않으면서 무득점이 됐는데요. 수원이 골을 만들어야 되네요. 각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 꺾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이 저런 방향으로 오리라고는 예측을 못했나요? 네, 볼의 네, 속도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요. 네. 백성동입니다. 백성동. 네, 공간이 없으니까 뒤로 밀러준 볼. 황병건 기다렸다가. 이양민에게 잘 올라갔는데요. 네, 좀 깊어요. 헤딩. 앞서 골이 터졌을 때 위치보다 이제 코너백 쪽으로 네. 좀 처지긴 했습니다. 이 각도를 수원은 오늘 잘 즐기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치키로 사인 보냈습니다. 가마저 들어옵니다. 골키퍼 펀칭. 자, 찬스죠. 들어. 야, 조금만 옆으로 빠졌으면. 그러나 바운딩으로 김영근 골키퍼가 공을 그려안았습니다. 아, 참 찬스가 좋았는데요. 좋아요. 치고 치고 들어갑니다. 자, 찬스 이동준. 이동준 볼 멈추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서 슛. 네, 각은 잡았는데 글쎄 힘이 좀 네. 너무 공이 곱게 갔어요. 박스까지 들어가서 슛까지 못하고 오면은 뭐 헛수건데요. 네. 네. 앞으로 정말 이 선수가 더 클 선수입니다. 네. 아, 지금도 파울이에요. 앞서 지금 위치가 비슷해요. 맞습니다. 네. 네. 저럴 땐 꼭 두 명이 같이 가 있는군요. 네네. 어느 선수 차지? 백성동 선수인데요. 올라옵니다. 네. 박정우 공을 내려다보고 생각에 잠겨 손으로 사인을 훌쩍 주고 자 반대쪽 조금 높았어요. 높았어요. 김문환 저치고 아, 오른발에 갖다 놓고 자 올라가야죠. 찬스 내렸어요. 헤딩골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군요. 아, 좀 깊이 들어갔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도 얼리크로스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네. 타이밍이 네. 안타깝죠. 지금도 김문환 선수의 얼리크로스 기가 막혔거든요. 네. 시간 거의 다 됐군요. 네, 전반전 수원 FC가 한 골을 따내면서 앞선 가운데 이제 후반전 맞게 되겠는데. 권영현, 네, 고운대학교 출신이죠. 170cm. 경남에도 있었고 제주에도 있었고요. 조덕재 감독하고는 상당히 아주 인연이 아주 끈끈한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이 오늘 친정팀을 상대하는데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네. 골 셀러브레이션을 할지 한번 주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경기 흐름이 보이게 되면 왜 바꾸는지가 이제 보일 그렇죠. 텐데요.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권영현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왔고요. 네. 디에고 선수가 탑에 있고요. 지금 이동준 선수가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네요. 네. 권영현이죠. 네. 좋아요. 찬스인데요. 자, 이동준이에요. 이동준인데요. 반대쪽인데요. 어, 찬스죠. 들어갔어요. 와, 이건 예측된 골입니다. 권영현입니다. 권영현. 교체에 들어간 선수가 한 골 넣나요? 이야, 지금의 지금도 큰절을 하고 있고요. 네. 권영현 선수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2대 0. 자, 1대 1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조덕조 감독이고요. 네. 아, 지금도 순간적으로 수비가 무너졌고요. 네. 이동순 선수의 침투 기가 막혔고요. 네. 지금도 권영현 선수 타이밍 완벽했습니다. 네. 조덕재 감독의 용병술 이게 골입니다. 네. 감독이 저럴 때 제일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인정을 받고요. 아, 권영현 네. 선수가 이 골을 만들어내네요.
선수 교체가 모든 경기에 네. 있게 마련인데 선수 교체하고 그 선수가 일을 저지르고 뭔가 성공시키면 정말 감독이 기분 네. 좋다고 그래요. 직관적 시작하자마자 골을 만들어내네요. 자 오늘 남은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동쪽골이 터졌어요. 네. 부산 구현준 오른쪽 측면으로 홈로 쪽 가지 않았습니다. 오 죽어! 찬스인데 슛! 들어갔어요! 와! 네. 야 지금 스미스가 네. 백패스를 했는데 그것을 이동준 선수가 예측을 했고 그러게요.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네.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역전이죠. 와 부산 대단한데요. 네. 야 조동태 감독입니다. 자 후반전 8분이 채 되기 전인데요. 야, 빠른 시간 내에 동점골 만들었죠. 그러게요. 지금 자 보세요. 스미스가 백헤더로 네. 아, 준비하는 것을 이동준 선수가 예측을 했고요. 온사이드죠. 지금 빠글입니다. 언뜻 봐서는 옵사이드 같지만은 헤딩할 네. 그 순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헤더로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동준 선수의 센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준이 만들어냅니다. 네네. 네. 타이밍이 참 좋았어요. 위치 좋고 타이밍. 네, 맞습니다. 네. 21번의 항병곤 선수를 빼줍니다. 네. 이 아시안 게임의 그 주역이었고요. 네. 상당히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공수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중앙대학교 나왔죠. 네. 어, 또 권영균이에요. 반대쪽인데요. 찬스죠. 디에고인데요. 슛할 찬스를 놓쳤어요. 네. 오자마자 왼발을 댔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타이밍을 놓쳤구나. 경기는 계속 속행됩니다. 자 여기서 툭 치는 상황에서 아 네. 지금 걸렸는데요. 그러게요. 아 비엘 갑니다. 비엘 갑니다. 아, 자 비엘 갑니다. 자 볼이 아웃됐을 때 다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 확인을 합니다. 아 이게 VR이 시행되면서 네. 어찌 보면 잡음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뒤에 오, 네. 먼저 걷어내는 툭 칠 때 이양민 걸렸어요. 네. 이제 아. 뭔가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네. 찍었어요. 아~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상황이 바뀌어요. 좀 신경전도 펼쳐요. 네. 자, 홈런 들어가서 아~ 거리 조절 홈런. 슛! 골대였구나. 아, 안 들어갔어요. 아~ 날아갔어요. 야, 이거 아, 보시죠. 야, 포구밥입니까? 네. 지금 설렁설렁설렁 했는데 홈런. 아, 이걸 보고 아, 네. 너무 너무 생각했어요. 너무 생각 많이 했어요. 네. 끊기면 역습이에요. 끊기면 역습이죠. 갑니다. 김진규, 김진규. 자, 가감하게 해야죠. 반대 뛰어가네요. 뛰어가죠. 뛰어. 네, 기예고. 뭐 앞으로 정말 그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들법입니다. 김문환이 잘 밀어. 아, 좋아요. 또 걸렸어요. 걸렸어요. 찬스네요. 오. 가감하게 치성, 가, 좋아요 치성, 됐어요 한 사람 됐어요 돌파, 갑니다 박스 안쪽으로 밀어주고 자 조블로 됐네요 슛 권영현이었고요 아 또 지금 아, 뒤에서 가로챘습니다 자 찬스죠 김진규인데요 김진규인데요 네. 반대쪽에도 있어요 찬스예요 저기서. 자 이동준인데요 이동준인데요 아, 이동준 오 살아있어요 자 한지호 아. 아까 앞쪽에서 여의천 외곽으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도 여기서, 네. 잘 접었거든요. 네. 이동준 선수가 찾는 척하면서 잘 접었는데 아 가까운 쪽에 지금 저 개인적으로 먼 쪽으로 네. 결과론이지만은 저때 네. 슛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야 지금도 박경수 골키퍼가 각을 잘 잡아줬습니다. 네. 네. 오 됐어요. 아, 지성이에요. 지성인데요. 지성! 김영근이 잘 나왔습니다. 김영근이 잘 나왔어요. 잘 네.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지성 따라갑니다. 슛도 살아있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자 찬스네요. 아 이걸 못 살리네요. 먼저 차고 흐르는 볼을 다시 따라가는데 걷어냈습니다. 골키퍼 잘 막았어요. 네. 잘 차고 잘 막았어요. 오른손 바닥이 얼을 하겠는데요. 경기 끝났죠? 맞습니다. 네. 이 최대호 주심의 전 미소는 전후반 잘 치렀다 막 그런 분위기예요. 네. 아 조동재 감독. 네. 자 첫 경기에 홈에서 패했지만 네. 원정 경기 그것도 자신이 못 담았던 친정 팀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네.